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에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소중한 절기입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였지만,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고난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 고난이 먼저 떠오르고 슬픔과 아픔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매일 한 끼씩 고난주간 아침을 금식하든지 한 끼씩 금식하기로 그렇게 이미 작정을 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에 대한 바른 지식,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고난만 생각하고 슬픔과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우리의 당할 고통을 담당해 주신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과 어떤 슬픔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닌 줄 압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묘사지요.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고침과 나음을 입게 된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슬퍼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인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셨잖아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슬픔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떠올릴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주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그 은혜, 사랑과 은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다. 슬픔과 고난으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물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가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죄인으로 형틀에 죽는 그런 참 참혹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침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예. 어떤 것도 죄인을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다시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예, 주님을, 예, 주님의 사랑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확증하고 표현할 것이냐.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믿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보여줘야 한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예수 믿는 걸 감출 게 아니고 부끄러우고 숨어 뒷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이 다른 사업이나 헌신은 좀 부진해도 십자가 자랑하는 데는 있는 힘을 다 쏟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예, 십자가는 자랑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아들, 딸들 잘된 거 자랑하는 거 좋습니다.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는 거 자랑하는 거 좋습니다. 예, 성공하고 진급하는 거 자랑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자랑, 가치 있는 자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어떤 자세로 했느냐.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왜 고린도에서 십자가를 말할 때에 하필 이런 말을 하느냐. 지혜로운 말로 안 했다. 사람의 화술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에서 복음자로 십자가를 말할 때 심히 두려워가 떨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린도 앞서 전도했던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 아덴에, 아덴에서 복음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 어떤 곳인가 하면 철학의 도시예요. 아주 지혜자들이 모여서 논쟁하고 변방하고 뭐 변론하는 곳이 바로 이 아덴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도 다소 대학을 나오고 철학을 공부했고 학문에 뛰어난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리고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데 철학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예수를 멋있게 전해보려고 자기 지식을 총동원 했는데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다른 철학자들 앞에 오히려, 예,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가다시피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왔을 때는 아덴의 후유증이 그 바울의 마음을 너무 부담을 준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나며 핍박했죠. 그러나 그보다도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십자가를 말할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하, 이거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많이 알고 배워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십자가를 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이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깨달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말하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 쓴 걸 필요 없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복음 전하면서 정말 전도하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때로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예? 뒤가 땡기기도 하고 줄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바로 안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자랑거립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나를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죠. 자랑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바울은 이거 좀 잘 전하려고 사람이 어떻게 말 좀 잘해 보려고 이것저것 자기 아는 그런 뭐 어떤 참 문자 써가면서 이렇게 하려다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날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나를 다시 살리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 전할 때에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절대 말 못한다, 나는 배운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전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래서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랑할 뿐이다, 내 지식 앞세우지 않는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전의 아픔이 여기 배어 있잖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할렐루야. 바울의 전도의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은 사람의 지혜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 오늘 내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듣는 사람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었으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열어주시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는 그냥 저 유대 땅에 나시고 12월 25일 날 나시고 죽었다 하던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하더라. 예, 알아요. 알지만은 오늘 이 시간, 오늘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 나도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처럼 자랑하는 겁니다.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아는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성찬회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이 성찬회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된 이것을 뭘로 소멸했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보혈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원수된 걸 허물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을 한 몸 되게 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상기하고 생각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떡을 받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주여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신비적인 축복에 동참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이 잔과 떡을 받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그 생명, 부활하는 그 생명, 부활하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픔과 어떤 고난,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먼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랑과 이 십자가 자랑을 통해서 오늘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대한민국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온 국민들이 정말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십자가 자랑을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다니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